네. 예, 이제 여러분들은 어, 정말 어, 네트워크 마케팅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는 애터미라는 회사를 만나셨고, 그 애터미의 지금 진면목을 하나씩 하나씩 소개받고 계십니다. 어, 저희 애터미가 역사를 새로 어, 쓰겠다고 하는 것은 어, 지금까지 아, 50년, 더 길게는 약 70년의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가 뭔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역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인 인식이 좋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네트워크 업계를 욕하고 다단계 업계를 욕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원망할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어, 새롭게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텀이라는 회사는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회사들 그것이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그런 회사들하고 경쟁하지 않겠다 그런 회사들하고 경쟁하는 것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일반 사람들이 수당 안 받아도 그냥 필요한 물건 사러 가는 할인 매장이나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하고 정말 품질과 가격 면에서 당당하게 경쟁을 해서. 어 정말 우리가 더 싸게 파는 그런 업종이 되겠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수당을 덤으로 줘야 그것이 진정으로 덤으로 주는 수당이지 가격 올려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수당이라고 풀어주고 있으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희생시켜 가면서 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돈을 버는 거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사회적 인식이 썩 좋아지지 않고 있는데 애터미가. 처음으로 이제 정말 일반 유통보다도 더 싸게 파는 회사로 자기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기업 전반적인 면에서 합법적이면서도 도덕적인 그런 경영 그래서 어 정말. 어, 우리 납품업체에 대금 지불하는 것도 정말 단 하루도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현금 지불을 하는 그래서 일반 업체들보다도 훨씬 더 도덕적인 그런 어, 경영을 하고 그리고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도 저희 직원들한테 제가 부탁하는 게 있어요. 털어도 먼지 안 나는 회사가 되어야 된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없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다 먼지가 나도, 애터미만은 털어도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그런 회사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존경받는 그런 업종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겠고, 그 선봉에 애터미가 앞장을 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그렇게 해서 잘 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준다고 하면은 다른 업체들도 저희의 뒤를 따르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는 새롭게 쓰여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앞으로도 우리의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더욱 정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회사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종은 정말 진정으로 존경받는 업종으로 그것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존경받는 업종으로 만들어 나야 되겠다는 다짐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다짐하십니까?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에터미를 만나셨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데도 어 성공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 에터미가 정말 이어어 서민의 삶에서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신분의 수직 상승이 가능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유일한 어 사다리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실제로 어 우리 앞에는 어, 그거를 증명할 만한 일들이 지금 여기 벌어지고 있고 이 우리 성공하신 리더분들이 거기에 대한 어, 확실한 어, 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어, 성공자들 정말 소민에서 어, 가난한 뱅이에서 정말 가장 역할도 제대로 못해서 가정이 뿌리채 흔들렸던 어,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상류층으로 올라가고 또 이제 주변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이제 사회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 정말 신분이 수직 상승하는 그런 이제 유일한 사다리를 에터미가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에터미가 어, 그 사다리를 제공을 하지만은 어, 결국 그 사다리를 올라가야 되는 것은 여러분 개인. 여러분 각자가 올라가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누구도 어저 위에까지 그냥 올려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이 사다리를 올라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사다리는 매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누구나 다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어 사다리에 사다리라는 것은 한 계단만 올라가면은 그 다음 계단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 계단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 계단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한 번에 로얄 마스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자기 힘으로만 로얄 마스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판매사까지만 간다고 하면은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나도 판매사를 할수 있겠다 하는 사람은 나오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다른 사람과 힘을 합해서 그걸 만들어 나가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지는 성장의 원동력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 제품입니다. 우리 제품은 생필품이에요. 생필품이라는 것은 싸고 좋으면 반드시 팔리게 되어 있어요. 단 하루만 없어도 삶의 질이 뚝 떨어집니다. 돈이 없어도 써야 되는 것이고 경기가 나빠도 써야 되는 거고 심지어는 빚쟁이에게 쫓겨 도망다닐 때도 써야 되는 거예요. 빚쟁이에게 쫓겨 도망다니더라도 이는 닦고 다닐 거 아니에요. <laughs> 온 나라가 파산이 되더라도 머리들은 감습니다. 머리는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라도 머리는 감고 다니요. 그리고 도리어 경기가 나빠지면 화장품은 더 팔립니다. 왜 그러겠어요? 남편들이 실업이 실업률이 높아지면 여성들이 분들이 버려야 되기 때문에 맨날 수로 못 나가니까 한 세트씩 구비해서 찍어 바르고 나가느라고 경기가 나빠지면 화장품 매출은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필품이라는 것은 경기를 타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팔아 내서 푸시 아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가 풀이 하는 거예요. 땡겨서 사는 거예요. 떨어지면은 그 다음날. 까지는 무조건 사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싸고 품질만 좋다고 하면은 그 경쟁력만 확보를 하면은 이거는 무조건 팔려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성장 동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생명력만큼이나 끈질기고 강렬한 그런 어 성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는 거예요. 단 그것이 값싸고 좋기만 하면은 게임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사가 정말 세계적인 회사가 될 거다. 잘될 거다. 안될 거다 하는 것을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은 정말 세계적인 상품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싸고 좋기만 하냐. 그것만 딱 비교해 보면은 거기서 답다 얻을 수 있어요. 세계 최대 회사가 될 수가 있어요. 왜 제가 세계적인 회사가 된다고 확신을 했냐면은 그중에 상당 부분이 전달 전달에 사갔던 사람들이 자발적인 재구매를 하더라 이거예요. 내통 마케팅 회사에서 유지 조건이 없는데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난다고 하면요. 이거는 핵폭탄과 같은 거예요. 핵폭탄. 엄청난 어, 이, 저,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게임 끝났다. 6,200만 원 파는 회사가 세계 최대의 어, 이 유통회사가 될 거라는 확신을 저는 딱 갖는 거예요. 3개월은 초조했어요. 3개월은. 정말 어, 이 자발적인 리피트 오다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몇 프로가 나올 것이냐 봤는데 거의 거의 100% 게임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커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연장선 상에서 커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에텀이라는 어, 사다리를 만났고 그 사다리에 한 단계만 올라가면은 흘림 없이 그 밑에서도 또 밀고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양쪽에 두명두 두 명의 판매사가 생기면은 나는 밀려서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리고 그 판매사가 되면은 그분들도 다이아몬드가 되려고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나는 밀려서 샤론노지가 되고, 그럼 이제 천만 원대 올라가는 거예요. 쉬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할 만큼 그런 어려운 일들이 아니에요. 고민해가지고 고민할 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은 이 중에서 3분의 1은 못 올라올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민 하나도 안 하는 분수들이 여기 이제 <laughs>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에텀이라는 도구를 만났으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그럼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못하는데 왜 성공을 못하는가 하는 거예요 카네기라는 사람이 보니까 자기는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나서 부자가 됐죠 그리고 카네기 재단도 만들고 늙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났는데 다시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난다고 하면 다시 성공을 할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100% 성공할 수가 있겠더라 이게. 10번을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나더라도 10번 다100% 자기는 성공할 수가 있겠더라 이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못하고 있다 왜 성공을 못할까? 그 이유는 성공의 법칙을 몰라서 그런다. 그래서 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걸 이제 알려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영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30세까지 공부를 합니다. 준비를 하죠. 30세에서 60세까지는 대개 일을 합니다. 일을 건성건성 합니까? 열심히들 합니까? 다들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들 해요. 그리고 이제 한 90세까지 삽니다. 이게 노후예요. 그런데 30년이나 준비를 하고, 30년이나 일을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1%만 성공자가 됐더라. 즉, 부자가 됐더라 하는 거예요. 4%의 사람은 겨우 경제 문제를 해결을 했더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손 벌리고 살지는 않을 정도는 됐다. 부자는 아니지만은, 그리고 15%의 사람은 타계를 했더라. 세상을 떠났어요. 잘못 살았죠. 10%의 사람은 일도 없고. 아, 일은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어, 하루벌이 일, 하루벌이 일을 하고 있더라. 나머지 70%의 사람은 일도 없고 돈도 없는 상태에서 노후를 맞이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다른 나라의 통계, 오래 전 통계이다 보니까 뭐 어, 정확성에 대해서는 뭐 어. 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어떻든 이 99%나 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성공자가 되지 못하고 1%만이 성공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봐도 그런 느낌은 열략적으로 어, 드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 1%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패자가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네기라는 사람이 보니까 이거는 성공의 법칙을 몰라서 그렇다 성공의 법칙만 안다고 하면 100명이면 100명이 다 성공자가 될 수가 있는데 정말 어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걸 몰라서 그렇다 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을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은 누가 아무렇게나 만든다고 해서 법칙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스티븐 코비는 정북향의 원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도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자 손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손가락. 여기 송리산 드론이라고 지금 동서남북이 헷갈리실 거예요. 북쪽이 어디인지 한번 가르쳐 보세요. 북쪽이 어디예요? 북쪽이 예뭐 중구남방입니다. <laughs> 자 이쪽이 북쪽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여기를 다수결의 원칙에서 북쪽이라고 전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북쪽이 됩니까? 네. 확신할 수가 없어요. 뭘 갖다 대봐야 되죠? 나침판을 갖다 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침판을 대보기 전에도 북쪽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침판을 대보면 북쪽이들이라는걸 확인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도 정해져 있어요. 그대로 따라서 하면은 성공하는 거고 그대로 따라서 하지 않으면 은 실패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마치 자연 법칙과 같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다. 자연 법칙도 정해져 있죠. 해는 동쪽에서 서, 서쪽으로 지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한반도에는 사시 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계절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봄이 지나면 여름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법칙을 어겨가면서 예를 들면 농사를 짓는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을 농장의 법칙이라고도 얘기 합니다. 농장의 법칙. 자, 농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자연법칙에 맞춰가지고 농사를 지어야만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농장의 법칙이라는 거, 농자, 농사 짓는 거는 우리가 다잘 알기 때문에. 농부가 어떻게 해서 농사를 짓는지를 가지고 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걸 한번 정리를 해 보자 하는 겁니다. 농부가 맨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죠? 밭 갈아요? 밭을, 밭을 사야 갈죠. <laughs> 그럼 또 돈이 있어야 밭을 사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어, 사실은 이것저것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농부가 맨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를 맨 먼저 결정을 해요. 고구마를 거두려면 밭을 사야 되지만은 쌀을 거두려면 논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무엇을 거둘 것인가가 먼저 머릿 속에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밭이든 논이든 땅콩을 거두려면 모래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거둘 건지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의 머릿 속에 맨 먼저 들어오는 것이 무엇을? 첫 번째, 두 번째,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 자,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는 거두는 것부터 하지 않고 실제로는 심는 것부터 하는데 맨 먼저 하는 것이 거둘 것인가를 먼저 결정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인생 농사를 지을 때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거둘 것인가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것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내 머릿속에 먼저 들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농부의 머릿속에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 하는 것이 들어와야만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통 m p o 뭐 이렇게 부릅니다.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스. 그래서 오브젝티브스, 목표라는 것을 가지고 매니징을 한다. 의사결정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거둘 것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요. 자, 쌀열 가마를 거둬야 되겠다고 쌀열 가마, 쌀열 가마. 그러니까 무엇을 얼마만큼이 먼저 머릿 속에 들어왔어? 그러면 그쌀열 가마에 이해 가지고 논이 몇 평, 모짜리는 몇 평, 벽씨는 몇 말, 농기구는 뭐, 인부는 얼마, 농자금은 얼마 이런 것들이 전부 쌀열 가마라는 거이시 먼저 결정되고 나서 나머지가 르로 결정이 돼요. 만약에 땅콩 두 가마가 머릿 속에 들어왔다고 하면은 논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뭘 사야 돼요? 모래밭을 사야 되는 거고. 거기에 심는 농기구도 다 달라져야 되는 거고, 벽실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땅콩을 갖다 심어야 땅콩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거둘 것인가가 먼저 들어오게 되어 있다. 오브젝티브스가 먼저 들어오고 나서 이 오브젝티브스를 가지고 목표에 의한 매니징을 하고 있다는 하 거예요. 이것이 인, 인생에는 잘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 기업이나 국가에는 아주, 어, 주도면밀하게 이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현재 잘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 살아가는데 개인 인생에는 이게 이 법칙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를 예를 들면 쌀 열까마를 내가 농부가 봄에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은 그쌀 열까마를 가지고 논 사이즈라든가 농기구라든가 언제 심을 건지 그다음에 어떻게 가꿀 것인지가 다 결정이 된 다음에 가을이 되면은 농부의 머릿속에 있던 쌀열 까마가 어디로 들어와요? 창고로, 곡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농부의 곡관에 들어가는 곡식은 반드시 먼저 농부의 머릿속에 있던 것이 들어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은, 물론 뭐 천재지변에 의해서 1%, 2%뭐 농사 망치는 경우도 있지만은 95%, 97%다 농사 목표한 거 거두잖아요. 그런데 인생농사는 왜못거두냐 자연 법칙대로, 농장의 법칙대로, 성공의 법칙대로 농사를, 인생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법칙대로만 하게 되면은 거의 다 성공을 하게 돼 있다. 거의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성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먼저, 머릿속에 먼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3년 후든 5년 후든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던 내가 밖으로 튀어나와 가지고 성공자로 되는 거예요. 자, 농부의 머릿속에 쌀열 가마가 없었다면 곡간에 쌀열 가마가 들어오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쌀은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면 농부의 머릿속에서 튀어나와 가지고 곡간에 들어간 거예요. 나의 성공한 모습도 어디에 만들어져야 되냐면 내 머릿속에 만들어져야만이 이 성공자의 모습이 3년 후든 5년 후에 튀어나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성공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공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성공을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공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어? 자. 성공을 해야 돼. 어떤 모습으로 성공을 할 거냐? 사람, 어떻게 생, 성공할 것인가 생각을 했다 이 상당히 복잡해. 그 복잡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좀 복잡하게 만들어졌어. 사람은요, 뭐가 있냐면은, 육이라는 게 있어요. 육. 요육 있죠? 육. 예. 그 다음에, 용이라는 게 있어요. 영. 스피릿. 그 다음에, 혼이라는 게 있어요. 소울. 그 다음에, 주변 환경.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이 각각이 요구하는 바가 달라요.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잡하지만 이거를 다 만족을 시켜야 돼. 자. 자, 이렇게 육이 있어요, 육. 그런데 이 육이 요구하는 바가 있고 우리가 영이 있는데 영이 우리한 영이 우리 영에게 필요한 게 있고 혼이 있는데 혼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자, 육이라는 것은 건강하고 건강해야 되겠죠? 오래 살아야 돼. 장수를 해야 돼. 그리고 풍요롭게 살아야 돼요. 의식주를 해결함으로 말면서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 살, 살아야 돼요. 우리의 영은, 영은 혼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이 영이라는 것은 짐승하고 사람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무슨 원숭이가 변해가고 사람이 됐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원숭이가 변해가고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숭이를 개처럼 끌고 다니면 안 되죠, 그렇죠? 조상님인데 잘 모셔야지. <laughs> 그런 어? 싸가지 없는 그 후손들이 어디가 있어요? 조상이라고 그러면서 개처럼 끌고 다녀 원숭이는 절대 조상 우리의 조상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는 처음부터 창조될 때부터. 원숭이로 창조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동물을 하고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면 동물은 영이 없어요. 혼은 있어요. 혼. 이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구별이 안 되는데 양심 같은 거예요. 양심. 그리고 이 영은 시간에 관한 개념이에요. 시간에 관한 개념. 이 영은 시간을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동물은 시간을 인지를 하지를 못해요. 사람은 아 이제 내가 죽으면은 얼마 후에 인생이 끝나는구나 그러면서 과거도 돌이켜보고 그럼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저런 생각을 하죠.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로 미래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개는 개가 나이 먹어서 늙으니까, 아, 내 견생이 끝나가는구나. <laughs>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요거 고민하고 있는 개 보셨어요? 없어요. 왜 개는 영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시간에 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창조 주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랑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물은 이런 게 없어요. 동물은. 동물 중에 기도하거나 제사 지내는 개 보셨어요? 아주 영리하게 가르쳐 놨더니 어? 조상이 죽었다고 제사 지내는 개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미개하더라도 조상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신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요.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로부터 사랑을 받고 창조주를 사랑하는 데서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혼이라는 것은 동물도 가지고 있어요. 자, 감정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감정. 희노애락. 걔도 밥 먹을 때걷어 차면 노하시죠? 네. 그 다음에 뭐 주면은 또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어, 희락에 빠지시죠? 네. 희노애락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걔도 글 가르칠 수 있어요? 야, A자 물어와, B자 물어와.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기억력도 있어요. 그래서 주인도 알아보고 자기 집도 다 찾아오는 게이 혼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 이 평온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배우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주변 환경에 대해서 공헌하고 싶은 욕구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 공헌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 자연환경과 사회적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로움을 끼치고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나 또 이런 어떤 환경을 위해서 아무런 이로운 일을 하지 않고 죽게 되면 죽을 때 아, 나는 참 쓸모없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나는 나만 위해서 살았지 뭔가 이로운 것을 해본 적이 없구나. 이것이 하나의 회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네 가지가 우리의 이제 에, 그 요소인데 자 우리는 이 육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 자, 본연 우리의 본질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영과 혼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더 깊이 얘기하면 영이 우리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영은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도다 그랬거든요. forever, 영원. 사람은 영원을 사모해요. 그러니까, 이 육이라는 것은 우리 영과 혼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집. 보세요. 초가 지붕이죠. 여기 창문이 뚫려 있죠. 지금 창 밖으로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봉창 하나 뚫어가지고 길가에 지나가는 소리 들리라고 어? 이제 구멍 하나 뚫어놨죠. 여기 환기창 있죠. 그래서 맑은 공기 들어가고 나쁜 공기 밖으로 다 나오죠. 안에 덕트도 있어요. 여기 식당들이 있죠. 집집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어 대충 드로마 안에서 다시 재조리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놓깁니다. 자, 여기 음악실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 집은 항상 36.5도로 항상 온도가 따뜻하게 유지가 돼요. 여기 보일러실 펌프가 하나 있어가지고 온수를 계속 돌리잖아요. 가끔 온수를 빼고 나면은 부르르 떨어요. 왜냐하면은 온도 떨어졌다고 온도 올리라고 온도 자동 컨트롤러가 작동해서 운동을 해서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집집마다 화장실도 있죠. 네. 이 손이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이에요. 이집 관리인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사는 집인데 우리의 본질은 이 안에 살고 있는 영과 혼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육이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이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네 이 가지를 골고루 다 만족시키는 그런 삶의 목표 그렇게 만족하는 삶의 목표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내 모습이 내 머릿속에 먼저 그려져야 3년이나 5년 후에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사원 두 번째가 생각을 경영한다 하는 게 있죠. 생각을 경영한다. 그 얘기는 어 우리 머릿속에다가 우리의 성공한 모습을 그려 넣으라 하는 거예요 비전을 메이킹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려 넣으면 은 마치 농부의 머릿속에 쌀열 가마가 그려지느냐 땅콩 두 가마가 그려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농사를 어떻게 짓는 것이 결정이 되고 가을이 됐을 때 쌀이 들어올 거냐 땅콩이 들어올 거냐가 결정이 되듯이 내 머릿속에 내가 성공한 모습을 어떻게 그릴 거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경영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머릿속에다가 내 삶을 그려내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3년이나 5년 후에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이 완벽하게 그려지지 않으면 은 그거는 3년 후나 5년 후에도 지금하고 비슷한 삶을 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을 사는 이유는요. 딱한 가지예요. 3년이나 5년 전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다 하는 것이 머릿속에 확실하게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삶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다가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을 그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럼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 계획을 다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래 살아야 되겠죠. 풍요롭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겠다. 집은 어떤 집에 살아야 되겠다. 차는 어떤 차를 타고 다녀야 되겠다. 내가 기부를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착착 착착 착 나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양심을 어기지 않고 정말 영원히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자 우리는 이제 공헌하는 삶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각각 떨어져 있지가 않고요. 사실은 이게 하나로 옮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이라는 게 있는데, 육은 잘 살며 여기 혼이 있죠. 혼은 배우고, 그리고 영은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여보세요. 공헌하는 삶, 이 네 가지가 골고루 균형 잡힌 삶이 돼야 돼요. 균형 잡힌 삶. 밸런스드 라이프가 돼야 되는데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최소율의 법칙이 가지고 다 좋은데 건강이 안 좋아. 그러면 그걸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건강하기도 하고 뭐 한데 돈이 없어. 그럼 그것도 불행한 거예요. 돈도 있고 뭣도 하는데, 순 거짓말만 해갖고 도둑놈같이 돈을 벌었어. 양심을 어기고 벌었어. 그러면 그 인생도 그 수준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네 가지가 다 골고루 만족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네 가지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한데 어우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각각 띄워놓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예를 들 뭐, 아이고 잘 살면 뭐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 살게 되다 보니까 내 자식도 못 살고 내 마누라도 못 살고 내 남편도 못 살고 내 부모도 자식 걱정 걱정하다가 돌아가시게 되고 가난이 대물림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고민 고민. 살하고 살아, 아 살아가다가 어? 이 세상이라는 벽을 못 넘기지 못해갖고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자살까지는 안 하더라도 좌절해서 어? 실망하고 힘이 빠져가고 살아가는 이 젊은이들에게 정말 우리가 뭔가를 이이 어? 이 젊은이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또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잘 살아야 되겠다는 욕구가 약한 사람은요. 그 마음에 사랑이 식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서. 이 애텀이라는 도구. 학력도 필요 없고 미모도 필요 없고 나이도 안 따지고 자본도 필요 없고 경험도 필요 없고 기술도 필요 없고 정말 하겠다는 열망 하나만 가지고 누구나 다 성공하는 이런 사다리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열심히 오르지 않는 사람은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그 마음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내가 몸이 부서져도 좋다.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잘살수 있는 길만 있다고 하면 나는 몸이 부서져라고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의 준비가 되셨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준비들이 되셨어요? 목소리들이 좋고 준비가 되셨어요? 네. 예. 정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라도 잘 살아야 돼요. 제가요. 정말 저희 집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했거든요. 1년을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제가 월급쟁이 17년 하다가 나와 가지고 기업을 하나 했어요. 월급쟁이 저 노후 대책이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인터넷 백화점을 차렸어요. 그런데 너무 일찍 차렸어. 1999년도에 인터넷 백화점을 차렸어. 한 10만여종의 상품을 취급하는 종합 백화점. 그걸 차린 거예요, 그때. 그런데 아줌마 부대 손가락이 아름지겨. 그러다 보니까 한 3년 하다가 이제 쫄딱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도 날려가고 차도 날려가고 이제 완전히 50만원짜리 월세방에 가가지고 이제 쫄쫄 굶고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강경화도 오고 당뇨도 심해지고 그래가지고 의사인 친구가 너더 이상 일하지 말래. 그래 가지고 일도 못 하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집사람이 나가 가지고 어디 가서 돈 벌라고 그러니까 얼마 받겠어요? 150만 원. 그렇죠. 50대 뭐 여자가 어디 나가서 갑자기 돈 벌면 뭐 150만 원 이상 안 줘요. 그래서 그 150만 원 벌어 가지고 뭐 50만 원올세 내고 그 나머지 가지고 이제 애들 어 겨우 어, 뭐뭐장거리 뭐, 사주고 학교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 어느 날 겨울에 집에 들어갔더니 추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 게스좀 팍팍 대 집에 왜 이렇게 추워 그랬더니 집 사람이 누구는 추운 줄 모른 줄 아세요? 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자기도 춥지만은 자기도 떨고 있다 이거야. 당신이 돈 많이 벌어오면 나도 팍팍 댈줄 안다 이거요 그래서 내가 아이 돈 없을 때는 돈 아끼는 거 아니고 팡팡 쏘 그랬더니.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 같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아그말참 어, 재밌네. 그러던 사람이, 50만원짜리 월세빵 살면서 팍팍 쏘 돈도 안 벌어다 주고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사고를 하니까 우리가 이 모양 욕골이 됐다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찌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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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그덕. 오늘 날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여보, 애들 졸업하면 헤어집시다. 그런데 네, 우리 집사람은요. 한담하는 사람이에요. 빈말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억장이 무너진다는 거 있죠. 다리에 힘이 쪽 빠져 가지고요. 털썩 주저앉아 가지고 우리 집사람 다리를 잡고 엉엉 울었어요, 제가. 여보, 가지 마. 내가 지금 당신을 보낼 수가 없다. 지금 당신 가면은 살 집도 없지. 노후 대책 자금도 없지. 가지고 가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여보 가더라도 내가 집도 사주고 노후 대책 자금도 다 마련해 가지고 출때 가더라도 그때가 지금은 내가 절대 보낼 수가 없어. 그랬더니 아이고, 어느 천년에요. 지금은요, 집도 사 줬고요. 노후 대책 다금도 다 마련해갖고 통장에 자기가 따로 관리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간다는 말을 안 해요. <laughs> 지금은 집에 들어가면요, 저희는 거의 붙어 있어요. 다리 주물러주고, 발 주물러주고, 어깨 주물러주고, 아 여보 내가 주물러줄게 아니야 내가 주물러줄게. 우리 아들들이 참 꼴을 못 보겠대요. 해도 너무한데요. 지금은 잘 살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잘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진정한 열정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세 가지가 합해지는 데서 이게 진정한 열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사랑이 식은 거예요. 정말 꺼져가는 사랑의 모닥불을 해집어 가지고라도요. 다시 그 불을 지펴야 돼요. 그러면 열정이 나와요. 내가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반드시 내가 잘 살겠다. 우리 남편 평생 아침 일찍 나가지고 저녁 때 파김치가 되도록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여보, 오늘부터는 아니면은 이년 후부터는 북쇼, 북쇼. 누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제일 듣기 싫은 노래가 있대.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노래 듣기 싫, 지금 힘내가지고 축글동살동 하고 있는데 뭘 힘을 더 내라고 그러냐고. 그런 노래 부르지 말고 노래를 바꿔요. 아빠 푹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이렇게 좀 해주면 아빠들이 얼마나 좋아하냐, 좋아하냐고. 그 대신에 3년만 기다려요. 이렇게. 오늘부터 빨래하고 청소하고 난 밖으로 나가서 뛰어야 되니까 여보 알았지. 이렇게 해가지고 와이사스 당신이 데려야 돼요 하면서 다맡기는 거야 또. 와이사스 안 데려 입으면은, 어? 그 에쿠스 안 사줄 건데, 와이사스만 다려도 에쿠스 나올 건데, 어떡할까요? 내가 저 와이사스 다릴까요? 아니면 에쿠스 볼로 갈까요? 이렇게 하면 와이사스 금방 다려요. 어? 야,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정말 나의 삶"이라는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 영화가 만들어져서 정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건강하고 활기차고, 이것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차를 타는지, 친구들을 만나면 내가 어떤 도움을 주고 베풀고 있는지, 친척들은 다 내가 어떻게 챙기는지, 이런 것이 머릿속에 쫙 그려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 해외여행을 어떻게 할 건지, 부모님을 어떻게 모실 건지, 이런 것이 머릿속에 쫙 들어와 있으면 이거를 정리를 쭉쭉쭉쭉 해가지고 한 편의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영화를 이 영화만 잘 만들면요, 그건 이루어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걸 진짜 그리기만 하면 이루어지냐고 예. 진짜 확실하게 그리기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과학적으로도 다 증명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요 내가 상상하는 것하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하고를 구별 못하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은 보세요. 여러분 입에다가 제가 새콤하고 달콤한 석류, 빨갛게 익은 석류를 한 움큼씩 넣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금니로 아자자작 씹으니까 색 콤하고 달콤한 향기로운 성류 과즙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자, 입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침이 고이죠? 침안 고이는 싫은 분은요, 빨리 병원 가세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만 해도 해도 실제로 성류를 먹는 거하고 우리 신체는 똑같이 반응을 해요. 그건 여러 가지로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충족할 만큼 풀필이 될 만큼 자기가 만족할 만큼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은 몸이 그, 그 거기에 맞도록 바뀌어 버린다 하는 거예요. 또 쉬운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여러분 아침에 피곤하시죠. 일어날 때 몸이 천근만근 피곤하시다 하시는 분들. 제가 한 방에 싹 고치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물론 우리 해모임 드셔도 돼요. 그런데 해모인보다도 더 특효가 있어요. 여러분 주머니 속에 한 달에 3천만 원씩만 꼬박꼬박 들어오면은 어때요? 아침에 솜 젖은 솜처럼 몸이 무거울까요? 아니면 깃털 털처럼 가벼울까요? 웬만한 잔병은요 다 낫고요. 면역력 기똥차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면역력 쫙 올라가 웬만한 잔병은 다 없어져요. 한 달에 3천만 원씩만 들어오면다 없어지게 돼 있어. 그런데, 그런데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거나 들어온다고 내가 계획을 세워서 확신하고 믿는 거라 내 몸의 반응은 똑같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 사업을 하자고 권유를 할 때도, 아, 우리 로얄크럽 로얄 마스터들 보니까 3천만원 들어온다지, 5천만원 들어온다지. 아이고, 나도 그렇게 돈 들어오면 가가지고 막 엄청 힘있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들 막싹 끌어와 버릴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단 말이요 그게 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미리 내가 3천만원, 5천만원 버는 사람이 될 거라는. 그거를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리고 그거를 확실하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선다 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현재 내가의 구슬을 타는 모습, 어, 뭐방 다섯 개짜리 집에 사는 모습, 백평짜리 집에 사는 모습, 친구들에게 어, 어려운 친구들 도와주는 모습, 형제간들 도와주는 모습, 자녀들 교육 맘대로 시키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내 머릿속에 있지만은 내 발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면은 아직 보이지 않는 거기에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운 세 번째가 믿음의 굳게 선다잖아요. 거기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현실이 점점, 점점, 점 끌어올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꿈이 일을 하는 거예요. 꾸, 꿈이 일을 하는 거예꿈을 하여금 일을 하도록 시킨다 이거야. 근데 꿈이 없으니까 일이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요 비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망상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게 확실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믿으면 신념이 되는 거예요. 신념이라는 것도 생각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생각을. 그래서 신념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은 그렇게 될 거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신념 있는 사람이에요. 신념은요.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저는 이 회사가 세계적인 네트워 마케팅 회사가 되고 국내 1위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될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박정수 크라운 마스터가 처음에 만났을 때 어디서 만났냐면 오리탕집 하다가 망한 아줌마예요. 그래서 그 오리탕집에 17명이 모여있는데 거기에서 애터미라는 회사의첫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 17명을 모아놓고 제가 여기에서 익산에서 제일 큰 아파트에 들어가는 사람이 나올 거다. 익산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여기서 나올 거다. 이에템이라 회사는 세계적인 회사가 될 거다. 글로벌 회사가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크라운 마스터가 되면 에쿠스를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3억 원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타고 간 자동차는 얼마짜리였냐면, 280만 원짜리 중고 카니발이었어요. 그 중고 카니발을 돌돌돌돌 타고 가가지고 에쿠스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에쿠스가 확실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 있던 그 에쿠스가 지금 튀어나와 가지고, 지금 박정수 크라운 마스터가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저 에쿠스가 어디서 나왔어요? 제 머릿속에서 나왔고. 저는 이 생각을, 이 에쿠스라는 생각을 믿었던 거예요. 반드시 저렇게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에쿠스가 어디서 튀어나왔냐면 안 보이는 데서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박안 그이 머릿속에서 튀어나왔고 제 머릿속에 그리는 것을 박정수 로얄 크라운, 크라운 마스터의 머릿속에다 집어넣으니까 그 에쿠스가 지금 에쿠스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에쿠스가 몇년 전에 박정수 크라운 마스터 머릿속에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쿠스 타고 다니잖아요. 에쿠스요 끌고 왔죠? 네, 저기 세워져 있더라고. 신념은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어떻게 보면 되게 가난한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왕년에 잘 살았지만, 한바탕 엎어먹은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노후대책은 뭐, 그런 대로 돼 있지만, 은베풀돈이 없어가지고 또 앉아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지금 꼴가닥 죽게 생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때문에 엎어치기 하느라고 정신없는 분도 있을 거고, 다음 달 어떻게 살아갈 건지 앞이 캄캄한 분도 있을 거고, 그거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말 내가 한 달에 3천만원씩 벌고, 5천만원씩 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표정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눈빛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다가 생생하게 생생하게 그리라 이거예요. 생생하게. 그리고 그걸 거 믿고 굳게 거기에 서 있으라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한편의 영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 한편의 영화가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는데,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인생 누구누구의 인생 시나리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가 있고 여기 가서 이런 항목들이 쭉 있어요. 이 양식을 나눠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칸을 메꿔가지고 내일 제출하시고 발표하시면 됩니다. 저는 다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네 가지가 여기 다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육, 건강. 그럼 건강 집어넣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살려, 풍요롭게 살려고 그러면 주택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자동차. 예, 네, 자동차. 또 여행도 다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건강 썼고요. 또 사랑하는 자녀들 교육도 있겠죠. 효도도 있겠죠. 또뭐 있어요? 뭐 봉사도 있겠죠. 뭐 헌금. 현금도 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 한 번은 반드시 여기 들어가야 돼요. 한 번은 공헌하는 것은 요 봉사, 헌금 이런 거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점수를 매겨봐요. 10점 만점 해가지고 건강, 아이고 타고 나서 그런 대로 좀 된다. 주택, 아이고 내가 살고 싶은 집에 비하면 2점밖에 안 된다. 자동차, 아이고 면허증도 없어. 빵. 자, 여행, 뭐, 뭐, 국내 여행 서너번 갔어. 자녀교육 지내가 알아서 잘했어. 효도는 마음만 했어. 뭘잘 못했어. 봉사도 쬐끔 하고, 뭐, 아이고, 현금은 마이너스 이쪽으로 가네. 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요 동그라미가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쭉 연결을 해보면은 요게 내 인생 수레바퀴에요. 요게. 요게 찌그러져 있고 적으면은 잘안 굴러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요게 10점 만점이 될, 되면은 10점 만점을 연결하면 커다랗고 둥그런 수레바퀴가 되는데 커다랗고 둥그런 수레바퀴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10점 만점을 여기다가 쓰시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 문제 내가 지금 어, 30평 전세 살고 있다. 그러면 현재 30평 전세인데 살고 싶은 집은 70평, 70평 구매하는데 얼마, 얼마들어요? 70평, 예? 네? 그냥 10억 잡어. 중간 좀 해가지고. 자, 10억. 서울에서는 10억 주고 사기 어렵죠. 하여간 10억. 그리고 언제까지인지 날짜를 적어야 돼. 날짜. 언제까지? 2000, 0 22년. 이렇게. 딱 적으란 말이에요. 날짜를. 5년 후, 10년 후 이렇게 적지 말아요. 내년에도 5년 후, 내년에도 5년 후, 내년에도 5년 후, 평생 5년 후. 그러니까 못을 딱 박으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그리고 중간 단계를 하나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2020년, 22년까지는 내가 70평, 10억짜리를 사는데, 예를 들면 40평으로 가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5억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2018년까지는 내가 5억짜리를 사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딱 정확하게 세우란 말이야. 자동차, 무슨 차 타고 싶으세요? 아무 생각 없어요. 벤저. 모르면은 가 가지고 견적 딱 받아 보세요. 그리고 사진 갖다가 집에다 붙여 놓으세요. 자, 여행. 뭐 누구하고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적을 때세 가지 요령이 있어요. 첫째. 명료하게 적으라. 명료하게. 명료하게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적으라는 건 구체적으로 적으라 이거예요. 차는 색깔까지도 다 적고 집은 방이 몇 개인지 무슨 동 주소까지도 다 쓰면 더 좋아요. 두 번째 기한을 적으라 이거예요. 기한. 세 번째 금액을 적으라 이거예요. 돈이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사든지 말든지 할거 아니에요. 자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효도는 어떻게 하겠다. 효도하면서 요 20만원 30만원 용돈 들면서 효도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지 말고 생활비를 드리세요. 200만원에서 300만원은. 드려야 노인네들도 품위지도 하고, 치료비도 쓰고, 친구들하고 좀 가시고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는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헌금, 내가 기부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현금도 좀 있으면 좋아요. 그렇죠? 남편 모르는 현금. 내 마음대로 쓸수 있는. 이런 게 좋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한 5억 정도 딱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친구가 어려우면 딱좀 집어줄 수도 있고, 어? 조카 결혼식에도 뭐내 마음대로 좀 보낼 수도 있고, 어? 또 형제 간들 어려우면 어? 뭐할 수도 있고, 아, 조카가 좋은 대학 갔다 그러면 또 아이고 기분 좋아서 또, 어? 어? 돈 천만 원줄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쓸수 있는, 그러니까 각자 주머니를 좀찰 필요 있어. 우리 부부도 그래요. 우리 부부도 각자 주머니를 차 그래가지고 공동으로 쓰는 돈도 있지만은 서로 간섭 안 하기 알았지. 그래가지고 뭐 얼마 썼다며 간섭 안 하기로 해놓고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쓰는 돈이 좀어 이게 어몇 천이든 몇 억이든 좀 있으면은 얼마나 신간이 편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아등바등 안하고 자 그래서 현금 그러면은 이게 머릿속에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견적을 내보면은요. 최소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가 매월 있어야만 이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를 지금 바라고 있냐면은 300에서 700만 벌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이러고들 있어요. 300에서 700 벌어서 부자 돼요.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성공을 못해요. 저도 월급쟁이 해봤지만은 답 없어요. 300에서 700 버는 사람들이요, 사실은 제일 힘들게 돈 벌어요. 그리고 돈은요, 많이 벌수록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바보들이 세상에 많아요. 아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많이 번다고 더 힘든 게 아니에요. 도리어 반대일 수도 있어요. 돈은요, 적게 버는 사람들이 훨씬 더 힘들게 벌어요. 100만원, 200만원 버는 사람하고, 1000만원, 2000만원 버는 사람하고, 한 달에 1억, 2억 버는 사람하고, 누가 제일 힘들게 일하고 있을 것 같아요? 100만원, 200만원 버는 사람이 제일 힘들게 일해요. 300에서 700 버는 사람들이요. 박 터지게 일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것도 머리 좋은 놈들이 모여, 모이는 자리가 300에서 7 0 0자리거든요 여러분, 그런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무지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 돈은. 3,000에서 7,000 벌겠다고 생각하는 놈은 별로 없으니까요. 그, 그런 일들이 별로 경쟁이 없어요. 그리고 수입에 맞춰가지고 지출을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수입이 지출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야 파산이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수입에 맞춰갖고 지출하는 사람은 다 가난뱅이에요, 보면. 저축 가해가지고 부자 된다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그 거꾸로 예요 수입에 맞춰갖고 지출을 하지 말고요. 지출을 먼저 정하세요.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견적을 내보니까 나는 3천이 필요하다, 5천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일거리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찾을 필요가 없어요. 에터미가 그런 일거리니까 바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성공 그 학을 강의하는데 가면은 먼저 이 지출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일거리를 찾으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는 그런 일거리 에터미 자체가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생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출에 맞춰가지고 수입을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한 달에 3천만 원 버는 사람,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으면 내 삶의 자세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공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를 먼저 정해놓고 그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성공한 모든 사람들, 최소한 카네기가 시켜서 나폴레옹 힐이 조사했던 500명의 성공자들은 똑같은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먼저 머릿속에 성공한 모습이 먼저 그려졌어요.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전구를 발명을 했죠. 그 전구가 세상에 보이기 전에 먼저 에디슨의 머릿속에 전구불이 켜졌어요. 그래서 수천 번인지, 수만 번인지 모르지만은 계속 그 실험을 실험을 해서 결국은 에디슨의 머릿속에 커졌던 전구가 지금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성공의 원리는 다 그래요. 포드라는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 때도 자동차에 물결이 넘치는 도로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동차를 싸게 만들려고 하면 대량 생산을 해야 된다. 대량 생산하는 방법은 컴비아 시스템이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마이카 시대를 열어놓은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 성공한 그 모습이 먼저 머릿속에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머릿속에다가 뭘 그려야 되냐면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라는 한편의 멋있는 영화, 그 영화는 내가 홀라당 반할 만큼의 영화가 돼야 돼요. 그렇게만 될수 있다고 하면은 나는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겠다고 생각할 만큼 그런 멋있는 영화, 정말 풀필이 되는 내가 충만할 충만할 수 있는 그런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 내야 되는 거예요. 애누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은 정말 슈퍼맨처럼 힘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5천만원이 들어오는 그 신나는 삶이 머릿속에 들어있다고 하면은 발걸음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맨날 그냥 어슬렁 어슬렁 힘빠져 가지고 그렇게 다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5천만원이 들어오면 보부도 당당하게 그냥 어? 두 번씩 굴러가지고 그냥 어? 얼마나 멋있게 다니겠어요 그냥. 어? 세상 사람들아, 나를 따르라 하는 당당한 그런 걸음걸이로 가가지고 친구들 또 박사를 내고 니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것들아. 어? 니네 노후가 나는 너무 뻔히 보여가지고 니네 불쌍해가고 내가 구제해 주러 왔다고 한 말고 큰 소리 칠 만큼 그렇게 여러분들 자신을 여러분의 비전을 가지고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드시 그 비전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 비전에서 꿈에서 깨면 안 돼요. 여기서는 그꿈 속에 있다가 비전 속에 있다가 문제는 나가면은 제정신이 돌아와. 이게 문제야. 절대로 제정신이 돌아오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미치고 비전 똥어리가 되고 주변 사람을 미치도록 만들어야 돼. 이 미치강의들을 전념을 시켜갖고 내 주변 사람들을 다 미치강의로 만들면은 여러분들도 정말 꿈을 이루게 됩니다. 자, 선배들이 어떻게 썼는지 그 양식을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들 썼어요. 네, 이렇게 다들 잘 썼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이렇게 다 썼으니까 이런 모델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어 방에 가면 다 양식이 있을 거예요. 그 작성들을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양식 더 작성을 하세요. 요거는 내가 언제까지 무슨 직업에 가겠다 그때 돈이 얼마 들어올 거다 하는 이렇게 계획을 쭉 세우세요. 그래서 어 3년 5년 계획을 쭉 세우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